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GS건설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4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트진로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9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16일에 진입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148,500원에 편입이 돼서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3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저희 수정 전략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뭐 액면 분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난주 흐름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다. 뭐 코스피가 거의 비슷한 0.7% 정도 시초가 대비 하락을 했는데 수급도 보면 기관이 36억 원 순매수하면서 외인의 한 10억 정도의 그 순매도를 받아주면서 약간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5대1 액면 분할 이야기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유통 물량이 한 710만 주에서 3,570만 주로 이제 5배 정도 늘어나는데 원래 이 유동성이 좀 적어서 사실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크게 뭐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분할 이후에는 상당히 좀 흐름이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과거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휠라 홀딩스도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상당히 큰 주가의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던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진짜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미디코드라도 화장품 부분에서의 또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보유 전략, 그다음에 목표 주가, 그다음에 손절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많네요. 실적도 좋은데 리오프닝에 여기에 지금 액면 분할로 인한 유통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적용하면서 저희 계속해서 유지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진입할 섹터 조선업인데요. 물동력 해방에 따른 선박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고유가에 따른 유조선, 해당 해양 플랜트의 수주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LNG선 확보 경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숨겨진 전쟁 수혜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현황 및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업의 경우 아직 실적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주가는 좀 바닥권에서 좀 지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고 있는데 업황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업은 크게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1, 2년에 걸쳐서 성과 상승이 진행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선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오기 바로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데 올해부터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그 국내 조선업 현황을 보면 1,744만 CGT 수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좋은 수주를 기록했고 이것은 8년 만에 최대 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사실 수주 전망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박 발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이 전년 대비 지금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 선박, LNG 운반선 물동량이 한 4.6% 정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더욱더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월까지의 수주 실적은 우리나라가 138만 CGT를 수주해서 중국의 근소한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본다면 전월 대비 130% 증가해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압도한 수주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클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조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월까지 그 14개월 연속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 특히 그 LNG 선박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사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를 공급받는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LNG 선박을 좀
통한 그 수입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발 LNG 선 발주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몰라도 최근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해 9.1% 하락했는데 반면에 조선 대표 종목인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7.1% 상승했고 삼성중공업은 한 1.9% 하락, 그다음에 조선 대우조선 해양이 3.9% 하락해서 전제 시장보다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그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더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는 지금 조선 섹터 골라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속보만 좀 살펴보고 가면요. 오늘 이제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정상회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었죠. 결국 백악관에서는 아직은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다. 결국은 뭐 취소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영향들도 함께 뉴스 나오는 대로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가요. 이제 종목 남았죠? 조선 네.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인지 저는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조선 업종 내에 뭐 장기적으로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한 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은 단기 순손실 1조 4,521억 원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미인도된 시추선들의 그 감가상각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매출액 목표가 7조 원이라는 점에서 올해 역시 흑자 전환은 힘들지만 적자는 축소될 수 있고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최근 3개년 LNG선 수주 비중이 61.7%로 조선 4개사 중 최고라는 점이 이후에 향후에 그 빠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지난해보다 축소한 88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2.5년 그 분량의 안정적인 수급 장을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선박만 선별해서 수주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보셔서 이것도 역시 향후 수익성 개선 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악성 재고로 남아있는 드릴십 4척을 일괄로 약 1조 원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만일 실제 매각이 성공한다면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 전환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장 주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중공업을 포트에 좀 담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초가에 삼성중공업 진입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6,5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